Times. 네, 잭슨 기타와 잘 어울리는 이교영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끝이 삐죽한 기타리스트 이교영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끝이 뾰족한 기타리스트요. 네, 좋습니다.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리버스를 이렇게 내기 진짜 공격적이네요. 네. 네. 네, 뭔가 약간 네, 굉장히 옆 사람을 위협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나마 밑으로 가 있으면 좀 덜한데 네. 이게 이렇게 나를 올려보고 네. 있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네. 네, 잭슨을 예전에 교영 씨의 가장 대표적인 말실수가 있었죠. 네. 일제 재팬이라고. 일제 재팬. 일제 재팬. 일제 잭슨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일제 재팬. 일제 재팬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역전압 같은 아주 네. 강렬한 말실수였는데 일제 재팬이라는 말실수를 한 지도 벌써 8년이 됐더라고요. 2015년입니다. 띠로리. 2015년 12월에 그 잭슨 재팬의 SL3MG 솔로이스트 모델이랑 엘리트 킹 V 모델 그 두 개를 교육 씨가 하시면서 이제 일제 잭슨이라는 명언을 아니 일제 재팬이라는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잭슨 하면 마이클 잭슨 아이씨 왜 그랬어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죄송합니다 그때는 MJ라는 시리즈로 따로 메이드 인 재팬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잭슨에서 MJ 시리즈라고 해서 아예 메이드 인 재팬을 따로 이제 모아서 좀 프리미엄급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 가격도 꽤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그렇죠. 잭슨을 이제 미제 잭슨을 미제 재팬 네. 미제 잭슨을 위주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미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아니, 멕시코. 미제란 말 왜 이렇게 웃기죠? 아 그래요? 미제 앞잡이 네, 그, 그렇게 많이 쓰였죠 네. 늘 미제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네,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를 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일제 재팬을 하게 됐습니다. 일제 재팬요? 네, 일제 재팬. 네, 일제 재팬. 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얘 또 분명히 나 이제 뭐가 맞는지 모르죠. 네. 잭슨이 지금 MJ 시리즈로 딩키를 해볼 건데 딩키 DKR 다음 시간에 딩키 DKR P 모델입니다. 어, 근데 딱 P는 이쁘지? 네, 포플러 벌탑이 올라가 있어서 아, 이제 P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DK 뒤에 R은 리버스 헤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조금 나요.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99, 339. 오. 벌탑 가격이 조금 나가는 거죠. 아, 저도 이쁘고. 근데 난 이것도 이쁜데요. 이거 버즈비에 맨날 매달려 있던 거라서. 몇 번 살 뻔했어요. 이거. 아 그렇군요. 이거 매달려 있던 그거 맞죠? 그거 맞죠. 네. 이렇게 굉장하죠. 저기 경고색을 좋아하거든요. 네, 나중에 딱 옛날 네, 그 전봇대 색깔이잖아요. 네. 네. 전봇대 색깔과 표지판. 네. 그래서 너무 쳐보고 싶었고 또 아직도 안 팔린 거 보니까 아, 내가 갖고 가야 되나?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좋습니다. 뭐, 잭슨 그 하나 주세요, 좀 네. 저 요즘 계약된 기타 없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언제든 계약된 기타가 없으니까 달라 달라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너무 이거 아 너무 이뻐. 원래 플로이드 로즈 때문에 안 산 거였거든요. 아.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나?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가격은 그래도 이제 재팬인데도 가격이 이렇게 높은 편이죠. 아, 299만 원, 33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대로 만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DKR부터 바로 슬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재팬이고요. 야광이야 야광. 아이고. 근데 나도 이런 소품 한다? 야광이네. 요금. 근데 요만큼만 해도 야광이 보이는 게 신기해. 좋아, 좋아. 네. 야광은 못 참지. 남자들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야광을 야광, 못 참아.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야광 좋죠. 네, 299만원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9cm. 예. 무게는 3.57kg, 두께는 43mm고요. 12 프레디 뜰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사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우 이쁘다. 네, 뒤에도 아주 새까맣습니다. 아주 이게 처리 잘했네요, 이거. 네, 그리고 5 피스 4개예요. 5 피스 메이플 월넛 메이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일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6 피스 같은 이렇게. 아, 여기가 이쪽은 약간 번호예요. 6 피스. 이쪽까지 이렇게 쭉 떨어져 있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고도의 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플로이드 로즈 R3 락킹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너비 42.86mm,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곡률 반지름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305mm 반지름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곡률입니다. 왕전보 프레시입니다.
네, 24 전보 프렛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높았어요, 아까. 아, 높진 않아요. 네. 648mm에 그리고 12 프렛에 저 노란색 샤크 투스가 하나 네. 또 쫙 들어가 있죠. 네, 픽업은 브릿지의 디마조의 슈퍼 디스토션 DP100, 네 개는 디마조의 PAF 프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DP151 픽업이에요. 컨트롤 원 볼륨 원 톤으로 교영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성이에요. 사실 교영 씨가 좋아하는 건 톤이 없어야 돼요. 원 볼륨을 좋아하죠. 원 볼륨. 네. 네. JK 리 교영이 맞군요. 네, JK 리 교영. 네. 볼륨만 있어야죠. 네, 브릿지 이게 다 5A네요. 네, 5A인데 브릿지 험버커에 2단으로 놓으면 브릿지 이너 코일 포지션이 들어가고요. 이너, 네, 이너 사이드. 3단에는 보스 풀 험버커 두 개 다 들어가고요. 아. 4단은 넥 이너가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5단은 넥 풀이고요. 간단한 네, 이너, 이너로만. 네, 아, 넥, 아, 아. 브릿지 이너, 넥 이너 이렇게 들어가요. 아, 이너, 이너. 네. 브릿지는 고도의 GE1996T 시리즈 더블 락킹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아까 여기 가운데 놨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 왜요? 쌍홈? 너무 커서? 어, 엄청 크던데. 아 그래요? 가부가부 해야 돼. 그리고 또 2단 4단이 너무 이너 하나씩인데 3단으로 가면은 더 확 커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어우 야! 아이 크다. 줄이자. 기타에 맞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아 너무 크다 소리.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확 빠지 빠져도 이 정도. 3단 조심하세요. 네. 좀 살살 쳤거든요. 네. 근데 원래 크기 칩. 와 진짜 크다. 무슨 10dB 부스터 이런 거 같아. 진짜 잭슨하네. 이게 이너였죠? 네. 아 이제 다행입니다. 좀. 아, 네. 근데 2단에서 3단이 차이가 너무 많이 너무 커요. 2, 3, 4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맞아요. 이게 중강약 강약 중강 요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죠. 마샬로 바꾸면 그냥 무조건 개인이겠네. 한번 코드 한번 쳐 볼게요. 네. 지금 2도 아니야. 1.5야 지금. 야, 너네 이거 제이키리보다 더하네요, 얘는. 험버커니까. 이거 바로 그냥 ADCD죠 되는데. 야, 마샬 클린톤이라는 건 없구나. 그 하이웨이 투엘 원곡보다 개인이 많아. 굉장하네요. 계속 옮겨볼게. 뭐야? 이거 좀 왜 이렇게 쓰여? 이게 원곡과 제일 비슷하다. 와, 2단 뭐야? 마샬 크린데다 놓고 치면 하이웨이 테일이 되는군요. 3단 무서워. 와 묵직하다. 하도 무스터가 돼가지고 더 작아. 진짜 두툼하네요. 막 그런 짤랑짤랑은 네. 못하겠네. 아예. 그나마 클린인 척하는 건 4단밖에 없으니까 4단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이것도 아니네. 클린이 없네. 없어. 볼륨이나 좀 줄여야지. 예? 볼륨 줄이고 줄여. 와. 볼륨을 줄였는데도 코아가 살아있어. 네. 트리블 블리.
블리드가 아니고 게이 블리드예요. 개인이 유지가 돼. 보다는 야 이게 뭐야. 마샬 볼륨은 1.5입니다. 1.5. 예, 개인 아, 저 네, 저희가 일부러 1. 크런치를 들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야,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요. 부스터 빼고 할게요. 강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샬 자체 게임만 예. 한번 들어볼게요. 야, 계속 치고 계시는데 네, 치면서 네, 다 올라왔습니다. 딱 이 소리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이야. 이거 뭐 들을 톤은 4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4단도 좀 줄여야 돼요 이거. 개인 블리드 개인이 남아있어요.
강렬하네요. 역시 뭐 이 샤벨이랑 잭슨이 진짜 개인 톤 가지고 노는 데는 최고의 기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는 제가 너무 사고 싶던 기타라 재곡에 한번 얹어보고 싶었어요. 아, 실험을 하시는군요. 네, 실현을 빌미로. 네. 아직 발매도 안 한 곡인데 네, 지금 녹음이 거의 다 끝난 아끼면서 주는 나무라는 노래. 아끼면서 주는 나무. 아, 네. 이름 좋은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원래가 뭐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죠? 네. 아끼면서 주는 나무. 아끼면서 맞아요. 나무. 요즘은 이렇게 좀 영리하게 네. 잘 자기 거 챙겨 가면서 줘야죠. 뭐 가사가 조금 나오는데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까진다고. 네. 그런 아, 좋네요. 아끼면서 주는 나무.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끼면서 주는 나무. 네, 요즘 뭐 이제 그 기타 회사들이 워낙에 목재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 아끼면서 이제 나무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기타 시장의 세태를 또 반영한 그런 곡이 아닌가. 그런 곡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해석에 잘못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유명한 시인의 자제분이 학교에서 아버지의 아니면 할아버지의 시를 배우고 집에 와서 물어봤을 때 그거 맞냐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끼면서 주는 나무에다가 실제로 얹어보니까 어떤가요? 갖고 싶으세요? 아, 네. 사장님 이거 달래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색상 조합이 또 네. 교용 씨랑 딱 맞아요. 네, 그리고 그쵸. 오늘 저기 최피님이 쓰고 계신 내셔널 지오그래피하고도 또 색상이 또 조합이 좋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딩키 DKR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도 한 줄 평드릴게요. 왜 도로 표지판처럼 기타를 만들었는지 알 것 같다. 왜인가요? 위험하잖아요. 조심해야죠. 네, 이런 표지가 나오면. 네. 요즘 세상은 너무 다 하이브리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다 겸용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전문성이 떨어진 것 같은데
메탈 전문 기타. 메탈 전문 메탈 전문 기타. 그렇죠. 하이브리드 아니고 그냥 와. 그것만 하는 기타죠. 뭐 브루스도 되고 또 어. 락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메탈만 해. 메탈만 해. 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클린턴만 들어봐도 알지. 딱 이거 딱 꺼내서 쓰면은 아, 저 밴드가 뭘 하겠구나를 알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존재감이 확실한. 그렇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네오 소울 이런 거 할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하죠. 그렇구나. 아, 좋습니다. 확실히 일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잭슨의 그런 강렬한 느낌도 갖고 있지만 뭐 정리정돈이 잘 된 그런 만듦새라든가 이런 톤의 구성이나 이런 게 잭슨의 그런 강렬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정리를 잘한 느낌. 그래서 저는 정교한 딩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정교한 딩키. 네,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에서 총점 76점, 평균은 78점입니다. 교영씨는 9.0인데 마음은 9.2 같은 야. 9.0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MJ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과연 저 포플라 볼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운드, 가성비, 디자인 이 세 가지에 예, 예.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같은 모델의 포플라 벌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영 씨 마무리해 주시죠. 버즈비 TV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